아주 환영을 하고 좋대. 이제요 말하기를 보소서 내 주들이요 간과하오니 종의 집으로 돌이켜 한 밤을 묻고 겸손했어요. 종이라는 걸 알았어요. 종의 집으로 돌이켜 하룻밤을 묵고 발을 씻고 일찍 일어나 길을 떠나서서 하니 지금 웬만한 크리스찬보다 훨씬 더 성경적이죠. 그렇죠? 더 은혜가 많아요. 여러분들 누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이렇게 도와줘요. 그러니까 롯을 여러분하고 비교했을 때 여러분보다 뒤지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내가 보면 안 돼요. 90% 이상이 녹화 같은 거 아니면 녹보다 못한 거. 내가 봤을 때도. 그래갖고 괜찮게 자기를 했다. 이게 문제다. 그죠? 그게 지금 크리스찬한테의 문제란 말이야. 여러분들이 오늘 배워야 되는 거는 내가 어떤 사람을 뒤돌아봐야 돼. 내가 괜찮은 크리스찬인가? 하나 보시기에 정말 괜찮네. 너는 나그네를 접대한 거야. 여러분, 나그네 접대해. 이번에 한국 애들이 왔을 때 전화 와가지고 그 안정진님 대고 성도님들이 식사들을 봐고 도와주고 여러 가지 넘구만. 도시 그 스트레인지 그렇게 적대했다. 그들이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거리에서 밤을 지내리라. 롯이 간건 했어요. 그냥 내놓지 않았어요. 만약에 한국에서 온 아이들이 우리가 접대하지 않고 우리가 그런 라이드 해주지 않고 그럼 걔가 어떻게 오겠어요? 밤 다 내놓고 오겠어요? 여러분들이 귀찮고 시간 없고 뭐 한다 그래서 그냥 모른다 하고 하면 걔네들 어떻게 되겠어? 희생이 필요한 거야. 그렇잖아? 무슨 희생을 했다? 그거 관건을 했다. 그들이 그에게로 돌이켜서 그의 집으로 들어가고 롯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늠 없는 빵을 구우니 그들이 먹느라 잔치를 베풀었어. 여러분이 외국인 나그네들 위해서 잔치를 베푼 적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묻기 전에 그 성읍의 사람들, 그 소돔의 남자들이 늙고 젊고 간에 그 집에 에워쌌으니 사방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더라. 손님을 받아들였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사탄자들이, 소돔아이들이 와가지고 그 성폭행을 하려고 얼마나 안담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롯은 거기서 살았어요. 그 자들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아. 얼마나 황당했어. 5절에 그들이 롯을 불러 말하니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려오라. 우리가 그들을 알고자 함이라 하니. 그래서 know라는 단어는 킹제임스 성경에서 성에 대한 관계를 말합니다. 그들을 알고자 함이라 하니. 롯이 문 밖에 있는 그들에게 나 뒤로 문을 닫고 말하기를 부탁하면 형제들아 그처럼 악하게 행하지 말라. 그래서 말사람 생각할 것처럼 천사가 날개가 달린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날개 달린 존재들이 나와. 영적 존재들. 그룹이라고 슬라빔이라고 다른 존재들. 천사는 절대로 날개 달린 게 성경에 나오죠. 천사는 남성으로 여러분과 나랑 남성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사람의 모습. 그래서 소도마이들이 그런 악한 짓을 하기 위해서 몰려든 것입니다. 자, 악하게 하지 말라. 여기서 이제 롯이 큰일 났죠? 자기네 집에 온 손님인데
그 사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안단 말이에요. 동성연애에서 소도마에 들 그 악한 음란한 행실을 안단 말이에요. 그걸로 괴로워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손님이 왔는데 자기가 접대를 했는데 그 집들을 하려고 보니 얼마나 황당했어요. 그래서 롯은 디펜스 사람들을 구해달라고 자기가 그것을 막 롯은 지금 웬만한 크리스찬보다 더 용감해. 여러분 같으면 자기 조금 피해갈 것 같으면 싹 피해버려. 그죠? 제가 많이 틀렸어요? 지금 크리스찬들은 성경에 나온 크리스찬들하고 하루가 딱 차요. 초대교회 크리스찬들하고. 자기가 손에 보는 한대선 손을 띄는. 자기가 손에 보지 않는 한도에서만 주님을 섬긴다. 그죠? 여러분의 노트하고 비교해봤어요. 여러분의 노트보다 나아요? 무슨 하나의 사람들 많았어. 자기가 무슨 일 당할지 뻔히 안다. 그 사람 내주지 않았어. 프로텍트 했다. 자기가 희생을 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역할 때 불필요한 불리한 일이 싹 뺀다. 없어진다. 단체 활동하는데 싹 빠지. 그쵸? 여러분이 불편하다고. 단체 활동할 때. 여러분 캠프에 들어가면 자는 거 불편하다. 누가 편한 사람 없어. 어디 가면 단체로 행동할 때 불편하다고. 다. 누구나 봐. 그게 현재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에요. 자기가 손해보고 희생하고 조금 불편하면 절대 안 하려고 해요. 근데 로스는 그러지 않았어. 자, 지금 첫 번째 포인트는 로스는 오히려 웬만한 크리스찬보다 괜찮았대. 아세요? 그럼 왜 롯이 문제가 생겨야 됩니까? 100% 헌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여러분에게 100% 헌신하라고 설교를 합니다. 100% 헌신은 뭐예요? 여러분이 이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 마음, 눈, 귀, 손, 발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입니다. 혼, 영, 물질, 자동차, 집, 모든 나의 것은 없습니다. 그게 100% 헌신. 그거는 믿음이 좋아야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들이면 누구나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어요. 누구나가 100% 헌신해야 돼요.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사람들만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한국교회에서 잘못 배운 거예요. 로마서 12장에서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했습니다. 산 제물.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제물이에요. 여러분 몸.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행한 게 아니에요. 제물. 주님의 제물. 주님께서 원하는 걸 해야 돼요. 주님께서 진리 전파하려면 입을 사용해야 되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면 발을 사용해서 가서 전파해야 돼요.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드리고 이런 걸 그게 주님께 완전히 헌신하는 태도. 꼭 선교사나 목사만 헌신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서부터 바뀌어져야 돼. 아 내가 고마우니까 이제 나는 주님의 것이고 100% 내가 드려야 될 거야. 그러지 못한 것이 롯의 잘못이야.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이 롯이. 내가 봤을 때는. 자, 지금 아브라함과 갈라지게 됐어요. 거기서 이 롯이 100% 헌신을 못했기 때문에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의 온 평지를 바라보니 소아에게까지 어느 곳이나 물이 넉넉하더라. 자, 롯이 해야 될 것이 여기서 뭐예요? 100% 만약 헌신했다면 아브라함이 제시를 했을 때 내가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게 로스의 실수였어요. 왜? 그 실수가 나오냐? 100% 헌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책을 읽고 기도생활하고 구령하고 교회 나오고 모든 거 다 참여해도 여러분이 100% 헌신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제안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은 육신을 그 안목의 정력, 육신의 정력, 생의 자랑을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게 실수였어요. 그게 죄였다. 그렇죠? 로시 봤을 때